곽진원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어떻게 치는지 알려드릴게요. 먼저 인트로 한번 들어볼게요. 이 노래는 기타가 지금 2개 나오고 있는데 통기타 한 대로 치려면 이렇게 치는 게 제일 예쁠 거예요. 한번 해볼게요. 자, 코드 설명해 드릴게요. 맨 처음에 나오는 코드 E 메이저 7이고요. 그 다음에 나오는 코드 A예요. 그 다음에 F 샵 마이너 7이고요. 그 다음에 E 메이저 7이에요. 근데 원곡에서 여기 마지막에는 이렇게 해머링이 들어가죠. E 메이저 9에서 7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. 이게 힘드신 분들 여기서 E 메이저 7을 잡고 새끼손가락 떼고 있다가 해머링으로 붙여주셔도 되고요. 아니면은 좀더 느낌을 내고 싶은 사람들은 B7 플랫13으로 노래 시작하고 어떻게 치는지 알려드릴게요. A 파트 먼저 알려드릴게요. 여기까지 A 파트입니다. 어떻게 치냐면요, F샵 마이너스 7 처음에 이렇게 잡고요. 줄 튕기는 순서는 6번, 3번, 2번을 튕기고 엄지손가락이 내려왔을 때 4번 튕겨주면 돼요.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패턴은 이렇습니다. 자, 붙들 수 없는, 그리고 G샵 마이너스 7 한 칸 두 칸 가서 없는 꿈의 조각들은, 이렇게 하나 둘 셋, G샵 마이너 7 바꿔서 넷 내려오고 다시 F샵 마이너 7, 하나 둘 B7, 하나 둘,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B 마이너 7의 B 마이너 1이라는 코드인데 이렇게, 그리고 줄 튕기는 순서는 똑같이 그냥 6 3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검지손가락으로 E프렛 1번 줄을 눌러줘야 돼요. 그리고 살짝 퀵 아르페지오 한번 해주시고 다시 6, 3, 2 이렇게, 그리고 다시 똑같이 반복하면 돼요. 쳇바퀴 돌듯 끝이 없는 밤에 오늘도 B7 서스 4, B7 E9 서스 4, 6432, 그리고 E에드 9, 퀵 아르페지오. 여기까지 하면 A 파트 끝나고요. B 파트부터는 주법이 바뀌어요. 자, 그러면 연결해서 B 파트 살짝 당겨서 해볼게요. 오늘도 매달려가네. 여기까지 B 파트예요. 주법은 그냥 6432, 6432예요. F샵 마이너 7 그리고 슬래시 B, 슬래시 A 있는 부분은 엄지손가락으로 이거 다 해줘야 되는데 6432, F샵 마이너 7, 6432, 그리고 엄지손가락 끝으로 5번 줄 눌러서 5432, 5432, 5432, 그 다음에 엄지 열어서 A로 5432 연결하면 7 넘어갈게요. 이제 A 마이너 코드를 가지고 두 칸 와서 엄지손가락으로 6번 줄 눌러주면 돼요. 그리고 6432 알면서 C샵 7 도, 그리고 또 F샵 마이너 7, B7, E 메이저 7,
새끼손가락 3개 모아 아니 손가락 3개 모아가지고 4번 프렛 1, 2, 3 하면 돼요. 그리고 줄 튕기는 순서는 6, 4, 3, 2 아 6, 3, 1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7으로 바꿔주시고 6, 3, 1 다시 또 반복되죠. 슬라이드 한번 띵 해주시고 C파트가 시작되죠. 그럼 조금 당겨서 다시 C파트까지 가볼게요. 까지 10파트예요.